OpenSea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그것을 팔로잉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오피스 스페이스 웹 시리즈의 하나의 토막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6월 25일자 2018년 6월 25일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신 분들은 이 시리즈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 편은 이 에피소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오픈 OP 개발이죠. 그렇죠? OP 개발에 참여하려면 일단 OP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구조가 ODE입니다. OpenSea Developer Ecosystem인데 왜 ODE냐니까 이걸 이렇게 ODE를 정한 이유는 노드입니다. 노드에서 ODE가 된 거예요. 노노니까 N이 두 번 노노가 노의 노는 상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N이 떨어져 나가고 ODE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에코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20명의 엔진 디벨로퍼, 팀 주피트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스페이스 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 사람들은 이걸 다뤄야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바벨, 뭐 웹팩, 기타, 뭐 파이썬도 알아야 되고 루아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패스클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노드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멤버들이 여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한 10명 내지 20명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뭐 100만 컨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00만 노드 컨트리뷰트가 100만 명이니까 같이 그냥 100만 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디벨로퍼들은 그냥 OP 펑션들을 작성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은 자기가 원하는 언어, 파이썬이나 자바나 루아나 해스클 혹은 JS로 자기가 원하는 펑션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를 안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이 언어를 안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이걸 안다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쓸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는 바벨도 알아야 되고 웹팩도 알아야 되고 브라우저로 파이도 알아야 되고 npm이 뭔지 nvm이 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구성 기존의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언어만 알면은 무조건 하고 코딩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억, 100억이죠. 100억의 사용자, 이용자들은 사람들, 기계나 컨셉이나 이걸 다 통칭해서 지슬이라고 그래요. 이 지슬들이 이 사람들, 이 100만 명은 사실 너무 심했다. 10만 명 정도 할게요. 10만 명의 컨트리뷰터들이 작성한 코드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가 National Blockchain and Machine Learning Infrastructure예요.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를 구성하는 인프라, 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 병원, 학교 이런 게 다 인프라잖아요. 그러한 인프라처럼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자체도 인프라로 하나로 만들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 10명 내지 20명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팀 주피터가 만들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플래그 앤 플레이 프로그래밍 혹은 패턴 혹은 패러다임 P3죠. 그죠? PPP 그냥 꽂으면은 동작할 수 있게끔 그죠? 주변에 있는 어떤 모듈이나 뭐 컴파일이나 런타임이나 뭐 어싱크나 어웨이트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언어만 하나 알면은 그 언어로 어떤 펑션이든 작성할 수 있는 환경 그게 PPP입니다. 요 전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어서 제가 진행하는 오피스 스페이스 웹의 각 펑션들의 모듈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오픈에시 플랫폼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oPM이고 NoVM이고 패키지 매니지먼트나 혹은 버전 매니지먼트나 그죠? NBM이 아니라 NoPM, NBM이 아니라 NoVM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도 없고 인스턴스도 없어요. 임포트도 없고 익스포트도 없고 리콰이어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체 플랫폼이 구성되고 운영되게 됩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코딩에 진행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